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준 걸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아이디도 만들어갖고 세일, 뭐 펄슨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때 쓰는 크루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리드 읽고 업데이트하고 내용 업데이트하고 델리트 지우는 이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 장고에 회원 가입하는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 중인 장고 개발 서버 뒤에다가 어드민이라고 넣으면은 어드민 섹션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로그인할 수 있는 우리 슈퍼 유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게요. 그래서 슈퍼 유저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명령은 간단해요. Python manage py create super user인데 자 슈퍼 유저를 만들어 봅시다. Python 하고는 manage.py 하고는 create 만들어 주세요. 슈퍼 유저를 슈퍼맨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네임 뭘로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드민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넣어주고 admin@admin.com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제 적절하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거 12345678910 이러면 안 되는데 12345678910 그냥 쓰겠다고 2컷만 하지만 그냥 쓰겠다고 하고 슈퍼 유저 created successfully 해서 이제 슈퍼 유저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겠어요? 아이디에 있겠죠. 아이디 우리 데이터 테이블 아이디에 이제 슈퍼 유저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다루는 것을 보는 거니까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파이썬 쉘을 여러분들이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한 다음에 manage.py 하고는 파이썬 쉘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우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manage.py 쉘 이러면은 이제 파이썬 쉘이 열린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거나 관리하는 걸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우리가 가져왔던 이 장고 컨트리뷰 어스 모델 이 여기 있는 것에서 우리 저것만 가져오자고요. 어스 장고 컨트리뷰 어스에 그 전에 먼저 했던 유저 모델 그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번 보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장고 dot contribute 그리고 us였죠. 여기서 import 할 때 처음에 했던 것처럼 get underbar user 모델이라고 해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id라고 했죠. id가 바로 이 get user 모델이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id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 이름 id에다가 점 연산자를 써요. 단 연산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쓰는 명령어로 objec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object에다가 s 붙여주세요. object 하고는 한번 다 보여줘 이러면 all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query set 해가지고 우리가 id에서 만들어줬던 일단 admin 좀 전에 만들었잖아요. admin이라고 그죠? admin이라고 만들어준 게 있구나. 요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id라고 하는 테이블에 object를 붙여가지고 all 하면은 여기 누가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실제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SQLite Explorer에서 지금 id라는 테이블이잖아요.
이 ID라는 테이블 쫙 열어서 보시고 한번 테이블을 보세요. 테이블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요 밑에 요 움직이는 거를 해가지고 보면은, 자, 먼저 ID로 볼게요. 유저네임. 어드민이라고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줬죠?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봉자라고 만들었으면 이게 봉자라고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123456789910이라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거를 그대로 놓으면 큰일 나죠. 그 해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이제 번역해서 읽으면은 123456789910이에요. 그리고 뭐 라스트 로그인, 언제 마지막으로 로그인했는지 등등. 이거 우리가 이런 거안 넣었어도 기본으로 어디에서 이 abstract user라고 하는 그 모델 모듈에서 미리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이 좋은 이제 로그인 기능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명령어로 이제 보고 싶을 때 먼저 object dot 한 다음에 all로 앞에는 뭐 붙인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 그래 가지고 이거 좀 닫고, 테이블이 뭐 세일이면은 세일이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object dot 다음에 명령, 이렇게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세일 말고 지금 아이디만 불러와 줬으니까 아이디 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테이블 이름 다음에 닷 오브젝트 하고는 이제 명령을 쓰는데,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할 거는 이미 있던 딱 하나만 필드가 있는, 회원이라는 필드 딱 하나만 있는 이 펄슨의 관리자라는 사람을 조금 전에 만든 어드민으로 우리 지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 작업으로 해가지고 from 한 다음에, 자, 우리 mName을 먼저 써주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갖고 오라고 하면 돼요. mName이 뭐였어요? mName 보면은 우리가 했던 mName은 세일이죠. 세일이라고 만들어줬잖아요. 세일이라고. 그래서 from 세일, 세일즈라고 해줬죠. 에서 거기 모델에서 뭘 갖고 오냐면은, 임포트 해주기를 우리가 만든 요 펄슨이라는 테이블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펄슨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생성 을 해주고 싶다. 크리에이시죠? person. 역시 object라고 해주고는, 그리고는 여기다가 뭐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고 싶으면은 create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필드가 하나니까 여기 해당하는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관리자를 이미 있던 admin에다가 지정을 할 거니까, 관리자라고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이 관리자는 우리가 이 아이디라는 오브젝트였죠. 회원, 어드민, 슈퍼 유저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 준 여기 오브젝트에서 가져와야죠. 누구를? 그 어드민을. 어드민이라는 것의 유저네임으로 돼 있는 어드민을 갖고 와달라. 그럼 유저네임은 그럼 어디서 만들었냐?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 ID 테이블에 보면은 있던 게 바로 여기 ID 테이블에 유저네임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유저네임이 어드민인 것을 갖고 오겠다. get 갖고 와라. 가져오다 이거잖아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뭐다? 우리가 어드민이라고 해줬으니까
어드민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해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관리자 한번 여러분이 쳐보세요. 관리자 하면은 관리자로서 관리자는 바로 아이디가 아이디의 어드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이 관리자를 등록을 해줍시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요 지금 펄슨이잖아요. 펄슨 그러니까 직원에다가 관리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터미널에서 작업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여러 개 그 커맨드 프롬프트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저는 편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회원 필드, 필드가 이거 지금 직원 펄슨에는 회원 필드가 있죠. 회원 필드는 이 펄슨이라는 테이블, 요 펄슨에 닷 뭘로 접근한다? 옵젝트 하고는 만들 때는 create 한다. create 하고는 우리가 자 회원으로 회원 필드로서 뭐를 관리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한글의 민족답게 지금 타이핑 미시스죠. 옵젝트 할 때 CC X가 아니라 발음대로 적지 마세요. C예요. 그래서 Object Create 회원 관리자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회원 하면은 Person에 이렇게 Person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시 SQL 가가지고 여기 이번에는 펄슨을 보게 되면은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이디 1로 회원이 연결된 것을 이제 그것만 그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출력되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쓰는 게 자기 자신의 그 정보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def 스트링 이렇게 언더바 두 개로 하고는요 나 자신 이제 그거를 좀 보여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뭐 return 그다음에 self. 여기 회원이죠. 회원의 어떤 정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디라는 것에 보면은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그 중에 여기 아이디의 정보 중에 뭘 한번 볼까요? 슈퍼 유저냐? 1. 이건 불리한 값이죠. 슈퍼 유저잖아요. 그러니까 1, true. 뭐, 유저네임 어드민. 뭐, 있고. 뭘 보여주는 게 좋을까? 한번 이메일 보여줘볼까요? 이메일. 이메일이라는 이 지정된 것을 그래서 보여주게. 회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메일.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고요. 이렇게 반영된 게 보일 수 있게 기존에 지금 작업하던 쉘은 엑시트 해가지고 또는 컨트롤 Z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쉘을 실행을 시켜주세요. Python manage.py shell 하고는 다시 우리 from sales 모델에서 import 하기를 person 해가지고 전부 다 한번 보면은 그래서 person.object.all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메일 우리가 보여달라고 했던 이메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 셀프의 회원 필드의 이메일을 return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return을 해주니까 이렇게 이메일로 지정한 요 admin@admin.com이 나오는 거죠. 그거 안 했을 때는
리턴 해달라고 써주기 전에 결과는 이거죠. 이거죠. person, object, all 해가지고 쿼리셋에 보면은 그냥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 이것만 나오는 거고. 프린트된 스트링으로 리턴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또 할 거는 이 세일 테이블에다가 한번 정보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고객 이름 있고 나이 있고 그리고 person 해당하는 우리 직원으로 누가 이 고객 담당의 세일을 끌어왔는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from 우리 sales라는 앱이죠. 거기에 모델에서 import 해주기를 여기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세일이죠. 그러니까 그 세일을 import 해주고 그리고는 지금 요 사람과 관련된 요 person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름 이 사람 이름은 관리 직원이라고 할까요? 관리 직원은 누구냐면은 person의 object에서 get 하기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회원이라고 했죠. 회원. 그래서 get 회원에 그리고는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언더바 두 개 하고는 회원의 이메일이 뭐였냐면 우리 admin@admin.com이었죠. .com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리 직원 확인을 해보고요. 관리 직원. 예. 그래가지고 관리 직원 여기에 있는 여기 관리 직원으로 이제 요게 이제 잡아졌으니까 요거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 person은 요걸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이제 요 sale에다가 create 해가지고 요 항목들 first name, last name, age 그리고 지금 person을 넣을 수가 지금 있잖아요. person으로 관리 직원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세일의 세일이죠. 테이블 이름 세일 닷의 오브젝트에서 만들어줄 때는 create 생성해준다. create이라고 하고는 자 있는 필드들 값을 이제 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첫 번째 게 요거 있는 거 그대로 넣어줄게요. 첫 번째 게 first name 언더바 name이라고 했죠. 그래서 길동 그다음에 last 언더바 name 홍씨죠. 그리고 에이지 몇 살이냐? 지금 한 200살 넘었나? 홍길동 씨가.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있는 person 필드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관리 직원이라고 이제 줬죠. person 필드는 관리 직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일 오브젝트가 있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object.object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